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번째 소식, 오버워치2 공식 홈페이지에 디렉터스 테이크 믹싱 업 더 메타인 미드 시즌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주에는 아주 놀라운 패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는 글이라고 합니다. 두 시즌 패치로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개선하고 싶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딜러들의 패시브와 개편 이후 일부 영웅들이 등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딜러들의 패시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죽여야만 하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특성상 딜러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만 탱커가 너무 위축되거나 생각보다 큰 데미지가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딜러들의 패시브인 치유량 감소를 20%에서 15%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 미드시즌 패치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영웅들이 패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패치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아나, 생체 수류탄의 피해량과 치유량이 60에서 90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라이프이버, 최대 치유량이 70에서 80으로 증가하고 대신에 최대 충전 시간은 1초에서 1.15초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둠피스트와 마우가도 패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둠피스트의 경우 파멸의 일격의 최소 데미지가 15에서 50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우가의 경우 터질 듯한 심장이 패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속 시간은 5초에서 4초로 감소할 예정이고 쿨타임은 12초에서 10초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패시브로 인한 추가 체력은 최대 100까지로 감소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마우가의 패치 마지막으로 돌파의 데미지가 45에서 60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번 미드 시즌 패치에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레킹골의 경우 10시즌에 리메이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드 시즌 패치의 경우 3월 13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 9시즌 후반에는 빠른 대전 해킹 모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블 트러블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역할 고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딜러나 힐러 중복 픽을 허용하는 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윈스턴 한 명에 트레이서 두 명, 아나 두 명을 한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소식으로 3월 13일 미드 시즌 패치와 함께 카우보이 비밥과의 콜라보 이벤트 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3월 8일 새벽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캐서디, 애쉬, 마우가, 레킹볼, 솜브라가 스킨으로 나올 예정인가 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